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사실 제겐 항마력이 조금 딸리는 11회였습니다. 지웅이 노래 부르는데 너목보이인 줄 알았어요. 얼굴과 목소리 합이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 저뿐인가요? 하지만 오글거림에도 불구하고 불꽃놀이 엔딩은 참 좋더라고요. 해질녘 바닷가에서 라일락빛 하늘을 바라보던 다섯 명. 이때만 해도 이진희는 임용고시 준비하는 잘생긴 교생 선생님 같았는데 11회 이진희는 비록 하의는 양복바지였지만 상의는 교복을 입고 태양구즈와 똑같은 눈높이에 있었습니다. 기타를 메고 무대에 올라가 고등학생 시절 부모님과 함께하던 시간을 추억하고 방송반에가 미치지 않는 게 신기한 고3 아이들에게 위로의 방송을 하는 이진희. 지웅이의 고민을 들으며 영혼 없는 호응과 함께 난 직장인이고 넌 고딩이야. 고딩은 고딕끼리 놀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은 태양고지에 녹아든 이진희의 모습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인생은 길고 불꽃놀이는 짧다라는 이진희의 이 대사는 인생은 길고 청춘은 짧다를 뜻하는 듯 했습니다. 불꽃놀이는 깜깜한 밤하늘에 화려하고 웅장한 빛과 색깔의 예술을 보여주지만 그것도 잠시 아무리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던 불꽃놀이도 끝나버리면 칠흑의 어둠이 덮쳐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는 불꽃놀이가 새드엔딩을 암시한다, 이진희의 죽음을 암시한다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불꽃놀이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사라고 여겨지다 보니 이진희와 희도 두 사람에게 펼쳐질 오해의 시간들에 대한 암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불꽃놀이를 해피엔딩의 복선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불꽃놀이처럼 우리 삶 역시 행복의 절정을 누리는 시간은 길지 않죠. 하지만 그 순간 기억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영원히 머릿속에 가슴 안에 남습니다. 또한 불꽃놀이가 어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아니라 독보적인 주인공일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전 이진희의 대사 인생은 길고 불꽃놀이는 짧다를 뒤집어서 불꽃놀이를 놓치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기억해라 라는 거죠. 한편 11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 나왔는데요. 바로 희도의 독사진입니다. 인화하고 싶은 사진 밑에 이름 쓰는 거 진짜 추억 돋더라고요. 희도는 자신이 포함된 단체 사진과 이진희의 독사진에는 이름을 썼지만 자신의 독사진에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진희는 아무 이름도 적혀있지 않았던 희도의 독사진 한 장에만 자신의 이름을 썼는데요. 그 바닷가 수학여행에서 이진희는 희도 하나만 오롯이 기억하고 싶었나봐요. 근데 10회에서 민채가 보던 희도의 앨범 왜 거기에 희도의 독사진이 들어있는 걸까요? 분명 희도는 그 사진을 인화하지 않았고 이진희만 그 사진을 인화했잖아요. 이진희만 갖고 있어야 하는 희도 독사진이 희도 앨범에 있는 이유로 세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회로 버전인데요. 이진희랑 희도가 결혼해서 둘이 앨범을 합쳤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라는 거 알지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두 번째는 현실회로 버전으로 이진희와 희도가 헤어질 때 이진희가 희도에게 사진을 돌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 언니랑 찍은 스티커 사진은 버리거나 돌려주지 않고 그냥 있는지도 모르게 보관하던 이진희가 희도 사진을 굳이 돌려줬을까 싶어요. 물론 이진희에게는 희도가 너무 특별하니까 민영 언니나 다은이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하지만요. 또한 이진희는 희도와의 추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정식 기자가 된 이진희, 희도에게 A코스를 썼을 때 추억할 수 있는 기억을 많이 만들자며 백이진, 나희도, A코스 맛있다를 기억하기로 한 희도. 역시 희도 스타일 아주 명료하더라고요. 매일 일기를 써서 그런가 핵심 파악이 완전 끝내줬죠. 그래서 펜싱도 잘하나 봐요. 반대로 디테일한 이진희. 왼쪽 팔에 멍 삐뚤어진 나이도 보라색 곱창 내 명함은 안중에도 없고. 그런데 이진희와 희도가 기억하는 오늘의 주어가 다른 거 느끼셨나요? 희도는 너와 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둘이 함께 한 것이 포인트입니다. 반면 이진희는 희도의 모습 그리고 희도의 행동이 전부였죠. 이렇게 희도에 대해서라면 전부 기억하고 싶은 사랑을 하고 있는 이진희가
헤어졌다고 해서 냉정하게 희도의 독사진을 돌려준다면 둘이 진짜 더럽게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헤어졌다는 건데 드라마가 이진희와 희도를 그렇게 끝내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진희가 희도에게 사진을 돌려줬다는 가설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새드 해로 버전인데요. 이진희 절대 안 죽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이진희가 죽었고 유품으로 희도 사진을 남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진희는 희도와 함께 뽑은 1등 선물 핑크색 필통을 회사에 갖고 갔습니다. 취향에 대해 놀림을 받을 때에도 너무나도 떳떳하게 중요한 필통이다 라고 말하는 이진희. 그렇기 때문에 이진희 지갑에 희도 사진 한 장 들어있다고 해서 이상할 거 없잖아요. 희도 앨범에 있던 희도 독사진은 구겨진 곳이 없었으니까 지갑에 넣고 다녔다기보다는 이진희의 기자 수첩에 꽂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진희가 25살 이후 만약 사고로 사망했고 희도가 이진희의 기자 수첩에서 자신의 독사진을 발견해 이진희의 유품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다라고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이진희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이진희를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냥 첫사랑과 헤어지게 되는 것, 첫사랑과 결혼까지 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첫사랑을 죽여버림으로써 이 드라마가 얻는 게 뭐죠? 네 번째 가설이 가장 설득력 있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 기획 의도를 보면 희도가 20살, 이진희 24살이 되었을 때 둘은 상처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도가 21살이 되어서야 서로 사랑하게 되죠. 헤어져 있는 1년의 시간 동안 이진희가 바닷가에서 찍은 희도의 독사진을 간직하며 희도를 그리워했고 이진과 희도가 25살, 21살이 되어 우연히 마주치게 됐을 때 희도가 이진희 자신의 사진을 기자 수첩에 넣고 다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오해를 풀 수 있게 되고 이진희 희도에게 이 사진을 돌려준 게 아닌가 싶어요. 1년 동안 너 사진 보면서 버텼다. 앞으로 둘이 함께 사진 많이 찍자. 이렇게 말하면서 무지개는 필요 없어 느낌으로 예전 사진은 이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며 이진희 희도에게 이 사진을 돌려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41살의 희도가 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나온 회차였는데요. 펜싱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희도가 왜 선수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을 가지 않고 공방을 운영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계기는 아버지였고 방법을 알려준 건 이진희였습니다. 의자를 아빠가 만든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보는 게 어떤지 제안하는 이진희. 그래서 희도의 아뜰리에 이름이 이진과 희도를 뜻하는 25, 21이었나 봐요. 희도를 목공의 세계에 들어오게 해준 사람이 이진이니까요. 무엇이든 뚝딱뚝딱 만들던 희도 아빠가 만들어온 가족 의자. 셋이서 의자에 앉아있을 때 신재경의 표정은 지금과는 달리 참 밝았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게 된 남편의 죽음. 그때 속보 진행을 하지 않았다면 9시 뉴스 간판 앵커 타이틀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할 시간도 없이 현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던 신재경이 너무 이해되더라고요. 앞으로 남은 날을 희도랑 둘이 살아야 하니까 엄마 혼자 아이를 책임져야 하니까 남편의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기보다는 미래를 선택한 거였죠. 물론 장례식 3일 내내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건 조금 무리수지만 장례식에 가는 즉시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아예 안 가는 걸 선택한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파라리 원망이다. 피해야 살 수 있고 잊어야 살 수 있다는 신재경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리운 아빠를 추억하고 싶다는 희도의 마음도 모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파국으로 이어질 것 같던 99년 모녀 대첩 이후 모녀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산소에서 보고 싶다고 울며 진심을 내보인 신재경.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엄마의 눈물은 희도가 엄마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고친 의자는 2021년까지도 희도 옆에 있었죠. 거기다 희도랑 신재경이랑 너무 닮았더라고요. 뉴스를 진심으로 좋아해서 직업으로 택한 엄마 밑에서 펜싱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직업으로 선택한 딸이 태어난 거잖아요.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는다는 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죠. 또한 희도를 보고 나도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진은 신재경을 보면서도 저 사람처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내 뉴스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신재경의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 와중에 술 엄청 취해서 방송 괜찮나 싶었는데 음주방송인 거 1도 모르겠고 평소랑 똑같은 모습이 정말 멋지더라고요. 희도와 재경 모두 누군가에게 꿈을 꾸고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참 많이 닮았었습니다. 희도에겐 상처였지만 이지는 꿈꾸게 한 신재경. 희도가 그건 그대로 좋다고 받아들였다는 건 이제 희도도 더 이상 13살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톡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